안녕하세요. 파프리의 깡우이 친진자란 친절이 아재입니다. 와우. 동네 왔습니다. 동묘. 오늘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네요.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요즘에 볶음밥 한 그릇에 6, 7천원 한단 말입니다. 그렇죠. 퀄리티 전혀 밀리지 않는데 가격 3,500원. 아 진짜? 저 초등학교 때 볶음밥 가격 3,500원이었거든요. 그렇죠. 부산 초동에서 이렇게 또 세대 차이를 느껴보고. 짜장면도 2,000원대고. 아 그래요? 대체로 싸요. 오. 그 3,500원짜리의 볶음밥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 맛은 어느 정도인지 갑시다. 짜장면. 오. 김문장. 오래된 간판. 저만 봐도 뭔가 포스를 느낄 수 있어요. 가격대가 정말 싸지 않습니까? 요즘에 드문 가격대입니다. 테이블이 한 10테이블 정도 되는 것 같네요. 오늘 강원 씨가 사는 건가요? 아니요, 오늘 덮집회입니다. 덮집회예요? 네. 덮집회예요? 네. 좀 메뉴를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장님이 덥다고 통일하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또 중반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죠. 볶음밥 일단 먹으러 왔으니까 볶음밥 3개랑 탕수육 하나 시켰습니다. 오늘 간만에 중국 음식인데 어때요? 저번에도 상하이 판다에서 중국 음식 먹었죠. 좋은 얘기 좀 해라.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 건 뭡니까? 아웃백. 지금 일단 탕수육이 나왔거든요? 이건 만원의 퀄리티가 절대 아닙니다. 일단 너무 예쁘다 음식이. 다른 중국집에서는 2만원 합니다. 배짝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한 중점이 되는 것 같아요. 중요한 건 맛이죠. 옛날에 볶음밥 3,500원 하던 시절의 그 탕수육 맛이에요. 결 살아있는 고기 맛이랑 소박한 소스 맛까지. 장줄게 클래식. 요즘에 댓글에서 분량 적다는 말을 많이 듣더니만. 네, 적다 이분 나대라고 해가지고 참고 있었거든요. 나대까지. 난 나대야 돼. 파 하나 얹어서. 강호이 간장법. 간장 두 쪼로로 쪼로로 쪼로로. 고춧가루 한 흠 흠 흠 두 흠. 아 레시피 왜 이래요? 식초 1 또로로 또로 또로. 어이 나 이거 안 먹을래. 집 식초 냄새. 어 전혀. 진짜 좋아. 맛있다고? 겁나 펴요. 자, 볶음밥 나왔습니다. 계란 후라이 실화입니까? 와. 이게 3,500원? 야. 진짜 옛날에 제가 먹던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. 볶음밥이랑 이렇게 계란국도 1인당 하나씩 같이 넣었어요. 백투더 2002. 딱 16년 전에 제가 집에서 월드컵 보다가 치킨 시켰는데 안 와가지고 볶음밥 시켰을 때 먹은 그 맛이에요. 정확해. 기억해요? 그걸 기억해요? 아 그럼요. 나 진짜 추억의 맛이다. 밥도 엄청 뽀슬뽀슬해서 이렇게 맛있는 거 같아요. 열무김치. 자 이렇게 볶음밥 위에 김치하고 탕수육까지. 저기 다 들어가. 계란도 반죽으로 주셔서 계란 퍼지면서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그 계란 고소한 맛 때문에 더 맛있어. 예. 와. 짜장 소스 맛은 또 다른 맛. 안 먹어요? 아 계란국 드세요? 진짜? 계란국 엄청 좋아하네. 되게 아 근데 여기 계란국이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저도 지금 벌써 어느덧 낭립. 오. 아니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먹는 거야? 네?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먹어요? 왜 안 먹어? 당신 먹으라. 복? 밥 클리어 강수요? 클리어
아 지금 먹고 가게 앞에 잠시 나왔습니다. 배도 부른데 바람도 선선하니까 아주 좋죠. 아주 잠이 오네요. 다른 일반 음식점들이랑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너무 맛있고 그 옛 추억을 떠올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와보시길 추천합니다. 큰 문장! 아,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네, 이따가 6,500원 제 계좌번호로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큰 문장! 아, 그만해! 네,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팝뿌리의 깡우이 친진자라 친야리 땀채였습니다. 안녕! 척각, 척각, 팝뿌리는 척각. 담채는 큰 문장! 아,